않는 그 목소리에 스쳐가는 바람 소리에 바람결에 보일 것 같아 그 이 모습 기다렸지만 이외로
견디며 살다 이제 그 누가 있어 이 가슴 지키며 살다 아 저 하늘에
했던 그 시절이 수많은처럼 서툴거려 생각난다 생각난다 하고 없는 그 사랑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비가 내리면 그 사람 생각이 나네. 어떡하겠니 사는 동안
와서 울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몸조차 비워둘 마음도 참는데 또 다른 이유로 널 못 본다면 나 살아가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구만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웠기에 널 끌어안고서 울어볼까. 이제 비워둘 마음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널 못 본다면 나 살아가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가로등도 졸고요 골목길에 두 손을 마주 잡고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애태우던 기억 시절 그리워진다. 아, 지금은 아직도 나를 못 잊어. 사람 없는 찻집에서 사랑 노래 들어가면 두 눈을 마주보고 푸른 꽃들 그려보았던 행복하던 아직도 나는 못 잊어.
사마루 깊은 밤 산새들도 잠들고 우뚝 선 고목이 달빛 아래 외로움에 옛사람 한 건 없다 올 일도 없지만은 만날 Thank you.
예상을 한 눈가 보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네 내 맘도 따라보네 가요 나의 빈자리 그대의 사늘한 눈가에 보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니 내 마음도 따라보네 가요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지는 게 긴 밤으로 가는 나를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건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이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준 사람 있나요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긴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 남기고 떠난 사람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들 어두운 밤만 흘러가리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좁은 철새 내 가슴에 봄은 너
사랑 꽃이 되고 싶구나. 남기고 떠난 사람,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표정
불편지 말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꽃이 태고치었구나. 자, 이제 여자 신인 가수상 후보 김태정 양을 소개합니다. 네, 82년도에 태어난 가수죠. 네, 할 말이 하도 많아서 백지로 보낸다는 백지로 보낸 편지를 띄웁니다. 언제라도 생각이 나.
그대 슬픈 밤에는 등불을 켜요. 정답게 피어나는
해야 했나요? 떠나가버린 그대 때문에 내 모습이 아리어가요.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말해줘 사랑하고 있다고 비둘기 나란히 그대는데 기억이 떠난다면 오늘들이 너무나 깊이 맺힌 그날 밤 입술 긴긴 날 그리워 멍부림쳐도 남자답게 말하리라 안녕이라 뜨겁게 뜨겁게 번호 6번 건국대학교의 혼성 듀엣 마음과 마음이 들려줄 곡목은 그대 먼 곳에
곳에 있나요? 먼 곳에 있나요? 주말 또 하나의 즐거움,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움, 시청자가 뽑은 최신 인기 가요 18, 강애리자 양입니다. 그대 사랑 가을 사랑 파란 하늘 그대 얼굴 그대 사랑 가을 사랑 새벽 안개 그대 그대 사랑 가을 사랑 저들길엔 그대 발자국 그대 사랑
그토록 다짐을 하건만 사랑은 알 수 없어요. 사랑으로는 먼 가슴을 진실하나에 울지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가득한 사랑의 미로여. 흐르는 눈물은 없어도 젖어버리고 두려움에 떨리는 것은 사랑의 이뿐인가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 맞이하면서 그리움만 태우는 것이 사랑의 진실인가요? 잊었던 눈물이
지키는 사람. 아, 저 하늘에 구름이나 될까? 너 있는 그 먼 땅을 찾아 나설까? 사람아, 사람아, 나의 사람아, 이른 줄 참 회를 너는 아는지. 여고 시절 등의 히트곡을 부른 70년대 스타 이수미 씨가 폐암 투병 중에 6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지난해 12월께 폐암 3기 판정을 받고 투병했었는데요. 60대면 한참 활동할 연세인데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수미 씨는 1952년 전남 영암에서 8남매 중 5째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이화자고요. 어릴 적부터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끼도 상당했습니다. 목포여고 3학년 때인 1969년에 목포 KBS 노래자랑대회에 참가했는데 당시는 학생 신분이라 언니들 옷을 입고 가발도 쓰고 그렇게 나갔는데 5주 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본명인 이화자로 당신은 갔어도를 발표하며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 목포 MBC 노래자랑 연말 결산 방송에 나갔다가 오아시스 레코드 사장을 만나서 스카웃됩니다. 70년에 서울로 상경했고 극대 예명을 이수미로 지었습니다. 71년에 때늦은 후회지만으로 가수 이수미로서 데뷔를 했는데 처음엔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72년에 팝스타일인 여고 시절로 대박이 납니다. 학교 졸업 시즌을 겨냥해서 기획된 곡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가수들이 이 노래를 받고 싶어 했는데 작곡가 김영광 씨가 오아시스 레코드 가수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때 막내인 이수미 씨가 부르자 김영광 씨가 그 자리에서 이 곡의 주인은 너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수미 씨 목소리하고 이 노래가 잘 맞은 것인데요. 2월 졸업 시즌에 맞춰서 출시했는데 난리가 났고 그해 남녀 신인 가수에게 시상하는 낙엽상과 MBC 10대 가수상, TBC 7대 가수상을 받았습니다. 요고 시절이 영화로도 제작돼 흥행에 성공했고요. 허스키하고도 호소력 있는 특유의 음색으로 최고의 스타로 군림하던 그녀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피습 사건이었습니다. 73년 7월 28일에 이수미 씨는 군산 서해방송에 출연한 후 친구와 대청 해수욕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밤 10시쯤 해변을 산책하던 그녀를 누군가가 흉기로 공격한 겁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전국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최고 스타 피습 사건에 수사본부까지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이수미 씨가 돌연 나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진술을 받고 의문이 일파만파 퍼졌고 온갖 루머가 퍼져나갔습니다. 나중에 이수미 씨는 누군지도 모를 사람이 한 짓인데 이 수사로 인해서 지인들, 동료 가수들이 수사 대상이 돼서 밤샘 조사를 받는 등 피해가 너무 커지고 본인 가수 활동에도 지장이 커서 그냥 조용히 사건을 덮기 위해서 자해한 걸로 끝내려고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루머는 퍼져나갔고 이수미 씨는 가수 활동에도 침체기를 맞게 됩니다. 요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과거엔 연예인 피습, 납치 같은 사건이 종종 일어났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던 이수미 씨는 김영광 작곡가의 노래 내 곁에 있어주로 화려한 재기에 성공합니다. 1975년 MBC 10대 가수상과 TBC 최고 여자 가수상도 받았는데요. 제2의 전성기가 온 겁니다. 하지만 당대 스타였던 그녀에겐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75년 구미 엽서 공연 때 술 취한 손님이 그녀의 방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고 73년 울산 공연 때도 호텔에
한 남성이 침입했습니다. 당시 이수미 씨가 6층에서 뛰어내릴 생각까지 하며 그 남성과 대치했는데 마침 아래층에서 동료 가수들이 뛰어올라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76년에 더욱 큰 불행이 닥칩니다. 바로 대마초 파동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녀는 방송과 업소 등에 출연 금지를 당합니다. 이수미 씨는 자신은 대마초건 담배건 피워본 적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가수들 사이에서 대마초가 보편적이었는데 이수미 씨 집에 놀러왔던 동료 가수들이 대마초를 피웠고 이수미 씨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대마초 가수로 낙인 찍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활동 정지를 당한 후 신앙에 의지하게 됩니다. 1980년에 활동 규제가 풀렸지만 1983년에 또 실언이 닥칩니다. 바로 사회 정화운동 대상자로 찍혀서 또 출연 금지를 당한 겁니다. 대마초 전력이 문제가 됐던 걸로 보입니다. 그 후 실어증까지 왔었고요. 85년에 신곡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결국 재개하지 못합니다. 그 후 신앙생활에 전념하다가 97년에 남편과 가정을 꾸렸고요. 가정생활은 평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복음성가 활동도 하고 대한가수협회 이사와 감사직을 수행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020년에 폐암 3기 판정을 받은 겁니다. 폐암 투병을 하면서 신곡 별이 빛나는 이 밤에를 발표했는데 지인들에게 이 곡이 나의 마지막 곡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별세한 것인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Yeah.
한동안 떠나지 않으리.